선화성은 화성 행궁을 보호하고 수원부의 방어용 성곽시설로 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개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정주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은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새로운 터전으로 계획됐던 것이죠. 재위 기간 동안 정조는 13번이나 화성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실시됐던 군사훈련도 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화성에는 수도인 한양을 능가할 정도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정조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행궁에는 그 장용령의 무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회 24기 무술팀입니다. 무예 24기는 조선 정조시대 때 만들어진 무예도 보통지에 실린 24가지의 군사 무예를 말합니다. 바로 조선시대 군사들이 묵과 시험이나 묵과 시취,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시험에서 사용했던 무예입니다. 창술, 검술, 면소무예 권법, 그 다음에 기병들이 활용하는 마상무예까지 통합적으로 뭉쳐진 무예입니다. 잊혀졌던 무예 24기를 되살리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무술 고단자들인데요. 뜻밖에도 여성 단원이 있습니다. 벌써 8년째 무예 24기를 연마해왔다는 황민희 씨.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나름 다양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또 정말 전통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무예이고 또 흔히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다행히 수원에서 무예 24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접하고 또 제가 배울 수가 있고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런 매력이 충분해서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정치를 펴고자 했던 정조.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장용령은 해체되고 무예 24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장용령의 무예 24기가 21세기 화성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는 무예 24기. 결코 나약하지 않았고 강건했던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We thought the performance here was really interesting. All the different swords, seeing the traditional swords and weapons that they used, the actual fighting, the arrows, it was really a great show. Very interesting city of Suwon.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화성. 오랜 세월 이어져온 역사의 숨결은 이렇게 오늘과 맞닿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수원은 서울의 관문이자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지인데요.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수원의 한복판에 흐르는 수원천은 최근의 옛 모습으로 복원이 됐는데요.